나풀 나풀? 어? 아 뭔가 아저씨 날아갈 것 같은데. 어? 나풀 나풀? 나풀 나풀? 날아간다 날아간다. 뭐야 저 사람? 하나 둘 셋. 리아야. 아? 너는 너무 지저분해. 무슨 소리세요 아빠? 스파이더맨 오늘 목욕탕 가서 때 빡빡 밀자. 알겠소? 아 맨날 때 밀래. 너 저번처럼 막 그 목욕탕에서 뛰어놀면 안 돼. 아저씨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예호! 얘는 안녕하세요. 무슨 목욕탕 워터파크인 줄 알아. 어 안녕하세요. 두 명이에요? 네 두 명이에요. 아 8,000원입니다 여기 키 네. 받으시고 여기요 8,000원 탕 깨끗하게 써주세요. 아 네 리아야 저번처럼 탕에다 오줌 싸지 말고. 이야 똥까지 싸주겠어 이번엔. 아유 근데 죄송한데 8,000원 왜 받으셨지? 이 아이는 5살이라고요. 3살 3살인데 3살 어 어딜 봐서 3살이에요. 야 얼굴 벗어봐. 유? 20살은 돼 보이는구만.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말해봐. 뭐? 뭐? 봐요 깎아주세요. 미안해 가자. 네 그 여탕이에요. 아 그치 어 가자. 좋아요. 자 아이고 목욕탕 냄새가 진하게 나는구만. 어 뭐야 은희? 스폰지 씨? 아, 안녕하세요. 뭐야? 아니, 주라이몽이잖아. 주라이몽? 뭐야? 아저씨랑 이어져나? 야, 주라이몽, 너는 기계인데 어? 목욕탕을 왜 왔어? 아, 내가 부품이 몇 개 좀 고장 나가지고요. 좀 깨끗이 씻어서 쓰려고요. 아니,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고장 나는 거 아니야? 아이 저는 비대형 로봇이라 그럼 고장 안 나요. 방수 기능이 달려있죠. 그래 우리도 어쨌든 목욕하러 왔거든. 자 옷 벗고 뭔가 벗기 부끄러운데 옷도 여기다 넣고 잠을 키로 잠가야 돼. 뿅 불렁. 아 됐다. 아이 부끄러워. 알몸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아, 뭐가 부끄러워 남자끼리. 아빠 오늘은 신나게 놀려고 물안경을 가지고 왔어. 오, 야 신나게 놀려고 물안경까지 갔구나. 빨리 벗어. 안 돼요. 아 이렇게 왔으니까 몸무게도 재봐야겠다. 나풀. 나풀. 어? 아 뭔가 아저씨 날아갈 것 같은데. 어. 나풀. 날아간다. 뭐야 저 사람? 아 몸무게 한번 재봐야겠다. 자. 오 60kg? 오 170kg? 아니? 나풀 1.5톤? 1.5톤? 야 역시 기계는 다르구만. 나풀 한 번 더 풀어야겠다. 나풀 아 어쨌든 우리 목욕하러 가볼까. 목욕탕 입구는 어디더라? 어? 여긴데? 여긴 같은데? 뭐지? 막혀있나? 퉁! 비켜라 이 쪼꼬미들. 너 뭐야? 틈새 발견 나풀. 아차 뭐라는 거야. 아무튼 일단 들어가서 목욕을 하죠 아저씨랑 리아야. 좋은 생각이야. 그래? 와 목욕탕이 여기 새로 생겼는데 진짜 좋다. 우와 신난다. 아 리아야 뛰어놀면 안 돼. 아까 덩치 아저씨 봤지? 혼나 너. 신난다. 아이고 일단은 먼저 몸을 씻어야겠지. 자 내 몸을 씻고 뭐야? 몸의 상태가 이상한걸? 아 우리 이제 뜨뜻한 물에 들어가자. 슬라이몬 너도 빨리 들어와. 너 뭐 얼굴이 왜 커진 거지? 아유 물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빨리 들어와. 목욕하러 왔잖아. 풍덩. 슬라이몬 괜찮아? 슬라이몬. 슬라이몬.
너 고장 난 거야?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집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둥둥? 둥둥? 아니, 이 아저씨는 아까부터 왜 자꾸 기술렁거리는 거야? 둥둥? 둥둥? 아, 이 사람이 몸이 가벼워서 뜨는 거야, 몸이. 아, 그렇구나. 어이, 뭐야? 어이, 스폰지 사람이다! 아, 나도! 나도 목욕! 어! 아니, 물이! 우와, 물을 흡수했어. 빨리 뱉어주세요, 다시! 다시 뱉어달라고요! 아, 이거. 이상한 목욕 탱인 것 같아. 아니야, 어쨌든 빨리 자리에 앉아. 오늘 때밀어줄게. 아, 아빠 똥머리 온걸. 그래, 똥도 싸고. 자, 여러분들 남자 화장실에 이렇게 소변기가 있답니다. 신기하죠? 어. 아, 다 쉬었다. 아, 변기통 물을 먹으면 어떡해요. 아, 야 리아야, 너 때문에 이거 소변기 만든 거야. 응? 아우 씨. 야 리아야 와 앉아. 오늘 때 확실히 밀 거니까. 아, 때 밀긴 싫다고요. 맨날 밀어서 등이 벗겨질 것만 같다고요. 아니 너 어? 오늘도 냉탕에 놀라면 때 빡빡 밀어야 돼. 빨리 앉아. 아, 싫어요. 너 오늘 냉탕에서 안 놀 거야? 놀아야 돼요. 응, 앉아. 오늘 때 많이 밀면은 냉탕에서 놀게 해줄게. 내가 밀어줄게. 아, 야, 주라이몽, 그런 네? 걸로는 때 못 밀어. 다 좀 엄청 왜요? 거대한 뭐 무기 같은 게 없을까? 네, 제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죠. 그래, 주머니에서 꺼내줘. 나와라 AK-47. 싸지지가 않네. 한번 봐줬다. 그래. 내가 밀어줄게. 가자. 자, 이제 아빠도 목욕을 해야 되니까 너 냉탕에 놀든 말든 해. 알겠어? 네. 아유, 나도 이제 냉탕에 놀아볼까나. 아니, 열탕에 들어가 볼까나. 으쌰. 아, 이렇게 뜨뜻한 곳에 있어야지. 응? 아저씨 괜찮아요? 아, 괜찮아. 어? 아,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누가 요즘 냉탕 들어가니? 어? 우와, 신기하다. 하나도 안 뜨거워요? 아이, 그럼 들어와봐. 진짜로? 어이구. 아, 이거 저 사람이 열타가 다 흡수해버렸네. 아유, 진짜. 너무 맞췄나? 이러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아, 안되겠다. 그러면 아쉬운데 때탕이나 들어가야지. 여기는 때가 때탕. 정말 많은게 그래서 때탕이야. 아, 그럼 더러운거 아니에요 아저씨? 그건 아니지만. 리아야, 냉탕에도 좀 적당히 놀아야 된다. 아저씨 또 혼나. 띠용띠용 좋았어. 냉탕에서 점프 점프. 저번에 아저씨가 너한테 혼나가지고 곤란했잖아. 야! 여기가 뭐 애들 놀는데? 어디서 냉탕에서 뛰어들고 있어? 에? 녀석이 말이야. 너 아버지 어디 있어? 아버지. 어휴, 진경이 걸리지 왜 그러세요? 당신이 어? 얘 아빠야? 아, 네, 그런데. 얘가 무슨 애들 노는데도 아니고 자 어린데도 다 있는데 이렇게 뛰어들면 어떡하자는 거야? 이러다 다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아, 아! 네,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 번만 더 그런 거 보이기만 해봐.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을 테니까. 맛있어 보인다? 응. 야, 너 때문에 혼났잖아. 응? 나 놀지 말랬지, 응? 하지만 시원한 물에서 놀고 싶은 걸. 아, 너 옛날에 그 바다 간 게 기억이 나는 거구나. 여기도 바다같이 넓은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놀 수 있을 텐데. 냉탕 마음껏 어떻게... 놀 수 있을 텐데. 어? 마음껏 놀 수 있을 텐데. 야, 난 목욕하러 온 사람이야. 고장났네. 아이, 지라이몽.
아니 야?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 건 아닌데 어? 냉탕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 아저씨들도 혼나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냉탕 만들어달라 거죠? 어려운 부탁하는 건 아니고 냉탕을 바다로 만들어줄 수 있니? 정말 어려운 부탁 같은데요. 현대 인류로선 불가능한 부탁이지만 하지만 나는 천재 과학자 지레모 나와라 넓게 넓게 만드는 바다를 만드는 로봇.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이야 간다 오지. 오호. 뭐야? 왜? 이렇게까지? 어이, 아니 이럴 수가. 어이, 어이 냉탕이 바다가 된 것 같은데? 리아야? 우와 신나게 놀 타임이야. 나도 쭉 조심하세요. 리아야. 우와 우와 여기 진짜 바닷속 아니야? 바다인가 봐. 우와 물고기도 진짜 많고. 이건 상어인가? 상어 떼가 있어. 어? 오, 물살이 너무 거세. 상어 입으로 들어갈 것만 같아. 리아야! 리아야! 다시 뱉었어. 다시 먹는다. 다시 뱉네. 다시 먹네. 다시 뱉네. 다시 먹네. 너 그 상어 아니지? 정답이야. 우와! 그 액자였네. 이 녀석이 들켰네.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바다는 아니고 바다처럼 만든 그런 공간인가 봐. 맞아. 야. 쥐라이몽 장기를 부리다니. 되게 멋진 공간인걸. 정말 냉탕에 이런 데가 있으면은 계속 냉탕에 놀 수 있을 텐데, 그치? 맞아. 이 돌고래를 봐. 무슨 소리를 내는걸? 꺼!